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공수 인사. 친구들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그랬죠. 네. 자, 오늘 오는데 가을이 아주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 가을 노래 조금만 부르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창밖에 가을이 왔어요. 자, 우리 그럼 친구들 우리 단풍잎하고 은행잎하고 우동잎하고 해서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자, 시작. 창밖에 단풍잎이 지네요. 창밖에 단풍잎이 지네요. 창밖에 단풍잎이 지네요. 참 아름다워요. 창밖에 은행잎이 지네요. 은행잎이 지네요. 창밖에 은행잎이 지네요. 참 아름다워요. 창밖에 우동잎이 지네요. 창밖에 우동잎이 지네요. 창밖에 우동잎이 지네요. 참 아름다워요. 이야기 할머니가 오는데 뭐가 띠띠구라고 불러온 거예요. 깜짝 놀라보니까 도토리? 도토리가 하나 온 거예요. 어머 도토리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자, 우리 도토리 노래 한번 해보자. 시작. 떼굴떼굴떼굴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단풍잎 곱게 참 지난주에 우리 들려준 이야기 제목 아는 사람? 몰라요. 말해보세요. 네? 그냥 손 들었어요? 자. 한국시의 명상들인가? 아니요. 아니, 저번 축복으로. 형제와? 잉어. 그렇지, 박수. 자, 지난주에는 형제와 잉어의 이야기를 이야기 할머니가 가지고 왔었어요. 친구들, 두 형제가 서로 아껴주며 많이 생각해서 착한 마음씨를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보석 같은 부수를 두 개나 얻어서 부자로 잘 살았대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오늘 이야기 제목은 어진 임금님과 농부. 따라해보세요. 어진 임금님과 농부. 옛날에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으면 임금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진상품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진상품.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임금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왜요? 나라가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서 임금님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기분이 좋죠? 네. 자, 한번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덕분이 옵니다. 덕분이 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디님과 어진 임금님과 농부 속으로 출발! 출발! 자, 이야기 노래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잘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숙종임금님은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야 백성을 잘 도와주면서 내가 그들을 보살피지 않을까? 그래서 숙종임금님은 저녁이 오면은 선비복으로 갈아입고 나라로 곳곳이 다니면서 백성의 살림을 살피셨어요. 그러면은 신하 한두 사람만 따라가는데 신하가 얘기했어요. 임금님, 피곤하시고 건강을 해치실 텐데 오늘은 그냥 백월에서 쉬시지요. 아니다. 백성의 살림을 알아야 임금 노릇을 잘하지. 오늘도 내가 백성이 어떻게 사나 살펴볼 것이다 하면서 다시 선비 옷을 입고 궁궐을 나가서 마을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골목 저골목 다니다가 시장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어디쯤 가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색이 초라하고 몹시 지쳐 보였어요. 오? 저 사람은 어디서 오는 사람일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보게, 어디서 오는 길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저 경상도 땅에서 오는 길이옵니다. 경상도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먼 이곳까지 왔는가? 이곳으로 오려면 몇 며칠을 자지도 않고 걸어왔을 텐데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예, 저는 경상도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온데 작년만 해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비도 오고 햇빛도 좋아서 아주 태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지은 쌀을 햇쌀을 추수해서 제가 임금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지고 오는 길입니다. 무엇이라고? 올해 지은 햇쌀을 임금님을 주려고 가지고 온다고? 호호. 아니 그 무거운 곳을 지고 그 먼 곳에서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그곳은 거기 너의 지방에서 관아에 보내면은 진상품으로 보내면 될 것인데 어찌 그리 하였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그렇기도 하겠었지만 진상품을 보내려면은 아직 여러 날이 남았고 또 여러 사람을 거쳐서 여기 한양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때쯤은 벌써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님께 빨리 수라상에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감동했어요. 오호, 멀리 있는 백동부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내 책임이 막중하구나. 속으로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보게, 아,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있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대골이 어디 있는지 선비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허허, 그러시오?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임금님이 그 백성을 데리고 대골로 갔어요. 긴 담을 지나서 높은 대문을 지나서 들어갔어요.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 대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대골마당은 이렇게나 넓으네. 그래서 얼마쯤 가니까 커다란 방이 나왔어요. 여보게, 여기서 잠깐 앉아서 기다리게. 자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곧 나올 걸세. 예, 선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나더니 고개를 들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까 빨간 홍포를 입은 임금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농부, 선비님이 임금님? 아까 뵀던 그 선비님이 임금님이네? 그러자 깜짝 놀래가서,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인지 몰라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허허허허,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에서 나를 만나러 왔으니 내가 너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시고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라, 이 백성이 멀리서 왔으니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재워주고 내일 갈 때는 많은 상을 내려서 보내주도록 하여라. 전하 감사합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농부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튿날 임금님이 주시는 많은 상을 가지고 경상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숙종 임금님은 여러 날 여러 사람 다니면서 보시고 하면서 나라를 잘 살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평성대라고 한답니다. 친구들, 어제 임금님과의 농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이야기 할머니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진 임금님과 농부 이야기. 어진 임금님과 농부 이야기. 어진이 뭐예요? 네? 어진 임금님은 착하고 아주 슬기롭고 백성을 많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임금님이 선비 복장을 하고 어디로 갔나요? 마을로 가셨죠? 누구를 만났어요? 멀리서 오는 농부를 만났죠? 임금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오냐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리고 그 둥지에 든 보침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보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님께 주는 햇살. 주는 쌀, 햇살.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임금님, 선비를 따라간 농부가 대골에 가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가 계셨어요, 거기? 아까 그 선비님이 임금님이었죠? 농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농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니라고 감동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에게 뭐라 그랬어요?
상을 주어서 내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죠? 따뜻한 방에다가. 아, 잘 재워주고.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낱말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형제. 형제. 그 다음에 햇살. 햇살. 그 다음에 꼬치, 꼬치. 꼬치, 꼬치. 자, 임금님이 그 농부를 봤더니 형색이 초라하다 그랬어요. 형색은 그 모습과 빛깔이에요. 그래서 예로서 임금님이 그 농부를 보니까 형색이 초라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햇살은 뭐예요? 햇살. 쌀. 쌀. 근데 다른 쌀인데? 새로 나온 쌀. 그 올해도 햇살로 추석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어려운 말 더 나왔어요. 수라상. 수라가 뭘까요? 밥? 임금님의 밥상. 따라해 보세요. 임금님의 밥상. 임금님의 밥상. 네, 그 다음에 꼬치, 꼬치는 무엇일까요? 꼬치꼬치는 낱낱이 조목조목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 잘 들었죠? 네. 마무리로 어제 임금님은 뭐 나라의 형편을 살피러 다니다가 멀리서 온 초라한 농부를 만났죠. 그래서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농부가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임금님이 농부에게 많은 상을 주어서 내려보냈다는 오늘 숙정 임금님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치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즐거운 이야기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야기 마치겠어요. 공수 인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시작한 계기는요, 어디에서 홍보물을 봤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름다운이에요. 누가 할머니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데 저는 또 원래 이제 이쪽 일을 좀 아이들하고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이라는 말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 일을 한 지가 한 지금 4년 됐는데 저한테 딱 맞아요. 아주 적성에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손주들은 물론 나를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들까지 이렇게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5살, 6살 뭐 이렇게 될 땐 아주 순수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걔들이 12살, 13살 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좋은 그런 전통이 많이 있었고 한 동네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른 보면 딱 인사하고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살 넘으면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잘못해도 아이들이 반항을 해서요. 그런데 정말 여기 유치원에 와보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은 참 순수하고 순진무구해서 그냥 말하면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전통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이야기하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민족이고 또 이렇게 아주 생각이 깊은 민족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시조도 많고 정신도 좋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하고 그런 인성 교육을 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거지만은 노년이 아주 행복해요.
어디서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주겠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은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가면은 막 30명, 40명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니까 많이 많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또 할머니 좋아하고 요새 저보고 그래요, 어제는. 아우, 할머니 아주 예쁘다고. 어디서 예쁘다 소리를 지금 들어요? 제가 70인데. 그래서 많이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서 긍지를 가지고 정말 1등 국민을 만들어서 문화 국민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세계를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춤효 또한 전통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 그러한 걸 기저에 깔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기간 한 5년 있어요. 그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면은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거, 전통적인 거를 잘 전해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이 그렇게 따라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하니까 건강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일을 행복하게 하고